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걸로 돈은 벌수 있겠어? 그런 직업이 있어?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그런 건 취미로 해도 되잖아. 이렇게 외면받는 꿈을 꾸며 걱정했던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그런 학생들을 위한 꿈 실현 장학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3기 밀어준위원회 간호학과 주은서, 항공서비스학과 한수빈입니다. 수빈 씨, 꿈 실현 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이죠? 꿈 실현 장학금은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특별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인데요. 꿈은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 혼자서 꿈을 이뤄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부모님의 반대로 꿈에 다가가기 어려운 학생,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로 외면받는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그럼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죠?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은서 씨, 신청 방법도 알려주셔야죠. 별도의 신청 양식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글, 영상, PPT 모두 좋습니다. 자신의 열정만 보여줄 수 있다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외면받는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 세명대학교 밀어주는 위원회의 꿈 실현 장학금 꼭 신청해보세요. 그럼 이제 장학금을 신청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장학금 금액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금액에 대해 혼돈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 꿈 실현 장학금은 총 2천만 원입니다. 그 안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인이 얼마를 받을지와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왜 본인의 꿈이 외면받는 꿈인지 설명하고 그 꿈에 대한 열정을 마구마구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해오고 있는 것들,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신청한 장학금액에 맞게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장학금에 대해 궁금한 것들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카카오톡 밀어주는 위원회 채널의 공지사항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밀어주는 위원회 채널에서 다양한 영상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밀어주는 위원회 신청 홈페이지에 Q&A도 운영하고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 저희 꿈 실현 장학금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